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5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계의 기본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과정,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과정,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그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무제표 작성을 하려면 기말에 결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다음의 계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고요. 두 번째,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을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타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말하는 건데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물건을 갖다가 어음받고 팔 경우 상품 제품을 팔면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대손이 발생되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대손상각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 충당금이 환입이 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비용 처리한 거에서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기타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이 기타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환입돼서 들어오면 그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즉, 수량 파악 방법 물어보는 거죠. 네, 수량 파악하는 방법에 실질 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이 있죠. 그럼 정답이 4번이겠네요. 실질 재고조사법, 실사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모가 많을 경우 혼합법. 그 간모 손실을 알기 이렇게 세 개. 나머지 1, 2, 3번은 다 무슨 결정 방법이에요? 예, 단가. 단가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자, 무형 자산의 계정 과목 생각납니까?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광업권 이런 거죠. 그럼 끝에 단어를 잠깐 보면 정답은 2번이란 걸알수 있겠네요. 2번은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라고 돼 있죠? 연구비는 이거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에 있는 그 개발비는요,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출한 거죠. 개발과 관련해서, 즉 개발 단계에서, 다른 말로 개발 단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비용 잡고 그 뒤에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가 된다면 그때는 자산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은 거기 나온 그대로 합병 등으로 인해서 취득한 영업권이 무형 자산이죠. 네, 나머지 다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1번 매입 채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1번에 해당되는 거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을 말하죠. 이게 두 개 합치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문의 타임 발행 수표 현금, 우편안증서 현금이므로 두 개 합치면 예, 맞네요. 3,000만 원. 3번에 매출 채권은 받으름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말한 거니까 두 개 합치면 5,000만 원 맞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에 이 당좌 자산은 자산이니까 부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1번에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거는 지워버리고 나머지 타임 발행 수표 우편안증서하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외상 매출금이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현금 그 다음에 이거는 받으러움 외상 매출금이니까 당좌 자산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7,500이 아니라 8천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이연이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연은 두 개가 있죠. 수익의 이연하고 비용의 이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익의 이연이 첫 번째가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의 첫 번째가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선급비용이 있죠.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치 비용이 있을 때 그걸 이연시킨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50만원어치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나타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상품권을 판매하면 이렇게 매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므로 돈을 이제 미리 받고 상품권만 준 거니까 선수금입니다. 얘가 부채거든요. 즉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매출, 수익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부채로 안 잡았으므로 부채가 과소,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수익이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의 과대는 수익이 크게 잡히면 자본도 어떻게 돼요? 과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 팔고 현금 받았으니까 얘가 지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되겠죠? 자산은 과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면 지금 맞는 거는 4번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과대, 과대, 과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8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수학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연수학계법이 아니라 뭐예요?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거, 정액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매년 그 금액이 감소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감가상각의 목적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죠. 자, 9번. 원가 회계에 있어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랬는데 고정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고정비는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고정비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하는 게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위당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전체 들어가는 게 항상 똑같으니까. 그럼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일정하다라고 되는데 변동비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게 총 변동비잖아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많이 들어간다.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고 일정한 게 아니라 지금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당 들어가는 그 변동비, 즉 재료비는 일정한 것이고요. 예. 따라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재료비가 많이 발생되고 노무비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3번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 예, 말에 좋게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므로 이거 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3번 정답입니다. 4번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일정함. 예, 그래프를 외우시면 편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는 거죠. 그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로 구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총 제조비용에서 전체 총 생산량으로 하는 거고요. 그 생산량에 완성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그걸 환산량이라고 그래요.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간접비고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그 환산량입니다. 자,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도 맞는 말이에요. 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네, 맞죠 이거?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니까. 따라서 정확하지만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니까 시간과 비용은 많이 소요돼요. 하나하나 하고 있으니까 종합원가 계산을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그래서 과도하게 계산되는 거죠. 뒷부분이 틀렸네요. 이거 정답 3번입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연속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소품종 이거 써놓으면 좋죠? 대량 생산.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업종을 알아야 돼요. 개별원가에 속하는 업종을 항공기, 조선, 주문받은 거, 기계장치, 건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자만 작성하는 거죠. 제조 관련돼서 돈 얼마 썼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재료비가 있고요. 그 밑에 노무비가 있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 밑에 경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합친 거, 그 밑에 당기, 총 이 세 개 들어간 거 합산해 가지고 제조 비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게 있다면 그쵸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완성 올해 안 된 거 기말 제공품 빼라고 돼 있죠.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그 다음 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나온 게 뭐냐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된 거 이렇게 자 그렇게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자 이거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이 제공품 현황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에 그 매출원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는 매출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죠.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야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취득원가 350만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원 고장이 나서 매각하려고 한다. 동 화물차에 대해 50만원의 수선비를 투입하여 처분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선하지 않고 처분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메모론가 자, 물어보는 질문을 잘 봐야 돼요. 물어보는 거는 메모론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이에 이거 끼어있는 얘 있잖아요. 수선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떤 계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 기회원가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메모론가예요. 그럼 메모론가가 어떤 원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메모론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원가로서 다 소비된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쓰던 화물차가 공장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난 현재 그 금액이 얼마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보세요. 그럼 이게 장부금액인데 그게 100만원이잖아요. 이 100만원이
바로 고장이 난이 100만 원이 메모론가가 되는 거예요. 질문은 3번. 질문의 정답은 3번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 나오면 이제 공부 안 하시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건 기호음과 관련돼서 설명을 써준 거다. 네, 기호음과는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이제 두 개가 있죠. 50만 원 수선비를 투입해서 처분하면 120 받고, 수선하지 않고 처분하면 60 받는다 그랬으니까 어느 게 유리한지 따질 때.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120에서 50을 빼면 70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60이니까 유리한 거는 첫 번째가 되겠네요. 네, 그런 거 따질 때 쓰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네, 13번. 이제 문제를 좀 올려서 볼게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 5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제조 과정에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완성된 거죠? 150만 원이라면,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에, 단기에 투입된 전 비용을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그러죠? 이 단기 총 제조원가에 투입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아, 이 문제 풀려면 공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공식부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여기까지만 쓸게요.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 외워야 돼요. 예.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렇게만 쓸게요.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총 투입된 비용에서 빼기 기말에 완성이 안된 제공품을 빼면, 즉 작년에 만들어 남은 거하고 올해 투입된 거에서 올해 완성이 안된거 빼면 올해 완성된 게 나와요.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그럼 질문은 지금 가공원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가공원가, 가공비의 공식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비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개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50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숫자의 차액을 50만 만들면 돼요. 즉, 기초에다 0을 넣었다면 기말에다가 50을 넣으면 돼요. 만약에 기초에 50을 넣었다면 기말에 100만 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으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20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200? 200이 돼야지 200에서 50을 빼면 150이 되죠. 이게 2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공원가로 접근해 가고 있어요. 제조 과정에 직접 재료비가, 이게 직접 재료비죠? 차지하는 비율은 60%다. 그러니까 이 부분 60%를 차지하고 있대요.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재료비가 60% 차지하니까 가공비는 몇 프로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40%. 그럼 가공원가는 200만 원 곱하기 40%, 248,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자, 부가세 이론편에서 공부했을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이게 구분해서 좀 학습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환입은 빼라고 그랬죠? 반품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 이렇게 할인, 애누리 또 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장려금, 대손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이세 개는 포함하라고 그랬죠. 빼는 게 아니다.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럼 이거 포함되는 거는 3번이겠네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는 이거 빼라고 그랬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다시 요약해 볼까요? 공제가 불가능한 거 찾아라. 이제 부가가치 세법상 공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공제가 되려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해야 되고요. 사업 관련 지출. 그리고 그 지출을 했다면 징빙을 받아야 되는데, 징빙을 받을 때 일반 과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지 이게 공제가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공제 전제 조건. 보기 1번 보세요. 사업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간이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이 간이영수증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니죠. 이렇게 받으면 이건 공제 안 돼요. 정답 1번이겠네요. 2번에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자, 의제 매입세액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의제 매입세액은 공개되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요. 면세 물건을 사다가, 면세 물건 살 때 사업자로부터 살 경우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아야 돼요. 과세로 만들어서 팔아요. 즉, 음식업자니까 농산물 등을 사다가 음식물로 팔겠죠. 그러면 사온 그 면세 물건의 일부를 매입세액에서 빼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나오면 공제받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 3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빙 수령분, 이건 공제된다고 그랬고, 예. 종업원의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건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공제되겠죠. 자, 그럼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